기록적인 폭염, 가뭄, 산불, 홍수 등 요즘 이렇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계속 관찰되고 있어. 이런 현상의 주범! 맞아. 이산화탄소야. 우리가 지구 깊은 곳에 얌전히 있던 화석연료를 쓰면서 이산화탄소를 마구 뿌린 대가를 치르는 중인 거지. 이산화탄소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치명적인 결과는 우리가 먹을 농작물이 줄어든다는 거. 먹을 게 없다면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건 인류의 생존 문제가 된 거야. 이쯤 되면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탄소 화합물이기 때문에 완전 제로는 사실 어려워. 그래서 주목받는 기술이 있지. 바로 탄소 포집.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어렵다면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잡아 모으는 것도 방법이겠지? 현재 국제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포집 방향은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CCUS, 또 다른 하나는 DAC. 그중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게 바로 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활용까지 해버리는 거야. CCUS는 주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 공장의 내부나 인근에서 탄소를 포집해 습식 흡수법, 건식 흡착법, 분리막을 이용한 정제법으로 이산화탄소를 싹 잡아 모으는 거지. 아무래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곳에서 포집하니까 효율이 아주 높아. CCUS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CCS 기술과 CCU 기술로 나뉘어. 먼저 CCS는 이산화탄소를 육지나 바다의 깊은 땅속에 저장해 시간이 지나 용해되거나 광물화되도록 하는 기술이야.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아무래도 가스니까 부피가 크잖아? 그래서 고압으로 가스를 압축하고 액체로 만들어서 부피를 줄여. 그럼 운반이나 저장이 편해지겠지? 그 후 이산화탄소가 통과할 수 없는 깊은 지하층이나 심해 암석층, 폐유전, 폐가스전 등에 보관하는 거야. 특히 노원 유전지층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석유회수 증진 프로젝트에도 활용되고 있어. 다음 CCU 기술은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자원화하는 기술을 말하는 거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인근 공장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농작물의 당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또 소화기, 탄산음료 등 소비재로 쓰이기도 해. 그리고 미세조류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포집 방법도 있는데 미세조류가 광합성을 할 때 자기 몸무게 2배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 이걸 이용한 기술이지. 탄소 포집 두 번째 방법은 DAC, Direct Air Capture. 이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곳에서 포집하는 CCS와는 달리 어디서든 일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분리해서 모으는 방법이야. 일반 대기에서 모으는 거라 아무래도 포집 효율은 낮아. 하지만 어디서든이 포인트인 만큼 기후 복원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중요한 기술이야. 물론 그만큼 어려워.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1년에 일론 머스크가 가장 우수한 탄소 포집 기술 개발자에게 1억 달러를 주겠다라고 했을 정도야. DAC 기술은 미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이전 IRA 편에서 탄소 중립 관련 예산이 190억 달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중 DAC 프로젝트에 예산의 58%나 사용할 거고 또 미국 전역에 4곳의 DAC 허브를 지을 계획이야. 이렇게 환경적인 측면뿐 아니라 DAC 기술 개발로 약 30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탄소 포집 관련 기술이 중요해지고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도 역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태. 이처럼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은 인류의 생존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야. 역시 뽑았을 땐 좋았는데 다시 회수하는 건 어려운 거구나. 마치 내 장고처럼.